우선 제자리에 좀 그 왜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그 쪼그리고 앉는 거. 그러니까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왜 볼일 보는 자세. 응? 자, 볼일 봅시다. 이게 볼일 보는 자세로 이렇게 앉으세요. 근데 이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이제 놓고 여기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부 다 이러네?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손 올린 거야? 자연스럽게 손이 올려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그 이 스탠스 있죠? 그 발의 간격은 좀 나중에 조정하고 이 팔꿈치로 자기 무릎을 살짝 뒤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죠? 그 다음에 고개, 상체를, 가슴 전만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약간 뒤로 이제 중심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요걸 딱 띄었을 때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살짝 밀었어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세게 밀지 말고.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탁 밀린다면 이 간격이 좁기 때문이에요. 이 간격을 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 간격은, 자, 다시 한번, 스탠딩. 이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스탠딩을 한 상태에서 양발의 간격은 자신의 어깨보다 넓게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럼 대부분 이제 자기 어깨보다 넓게 하라라는 어떤 말을 하면 꼭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앞발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앞발을 가지고. 앞꿈치로 계산하지 말고 뒤꿈치 있죠. 뒤꿈치. 뒤꿈치. 뒤꿈치에 지금 벌린 각도가 자기 어깨보다 조금 넓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꼭 다시 얘기하세요. 이 앞꿈치라고 그러지 말고 어디? 뒤꿈치. 네, 뒤꿈치. 뒤꿈치를 자신의 어깨보다 조금 넓게. 그 다음에 우리 골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여성은 더 이렇게 생겼고. 그치? 그럼 이거를 11자로 놔야 돼? 약간 요렇게 놔야 돼? 약간 요렇게 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완성된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볼일 봐. 이제 볼일 보러 앉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고관절이 딱 회전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누르면서 약간만 뒤로 고관절 더 밀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상체 세워요. 여기서 손을 띄었을 때 자세만 안 무너지면 돼. 알겠죠? 딱. 자, 손 앞으로. 자, 고개 들고 가슴 피고 그 상태에서 딱 10cm만 올라오는 거야. 10cm만. 어디에 힘 들어와요? 안 들어와? 대퇴사두에 들어와? 무릎에 들어와? 다시 앉아, 다시 앉아. 네, 다시 앉아.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 오기 전에 핵스쿼트하고 레그텐션 두 세트나 했어. 다시 한번 밀고 가슴 피고 가슴 전만 만든 상태에서 손 앞으로 그 상태에서 딱 10cm야. 10cm 옆. 그렇지. 어디에 힘 들어옵니까?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 스쿼트 자세가 완성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가이드라인을 밑에서 잡으세요. 그 다음 그대로 일어나. 알겠습니까? 네. 아까 밑에서의 느낌 느껴봤어요? 네. 그랬으면 이제 발을 잡았어. 발을 잡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팁이에요. 자기 상체 있죠? 지금 다리 벌렸지? 네. 그럼 밑에 공간이 나오죠? 아니, 다리가 이렇게 스탠스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나오잖아. 네. 이 공간 안으로 자기 상체를 그대로 밑으로 담궈. 그냥 그대로 담궈. 그대로 담궈주는 거야. 그러면 다리에 힘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와? 그럼 좀 더 내려가. 오케이? 그때 요것만 딱 잡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일어서고. 자, 어떻게? 자기 상체를 그대로, 아주 그대로. 여기 지금 벌린 요 공간 있죠? 요 밑에 공간. 요 공간 안으로 자기의 상체를 그대로 딥 동작 알잖아. 담궈. 이렇게 담궈줘봐. 쭉 담궈요. 쭉 담궈. 그렇지. 오케이? 느낌 와요? 네. 조금 더 안고. 느낌 왔지?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탕!
이걸 연속 동작으로. 자, 시작. 하나, 둘, 탕, 땅. 하나, 둘, 탕, 둘. 하나, 둘, 탕, 셋. 오케이. 알겠죠? 네.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항이 없죠? 자기 바디웨이트 갖고 있잖아. 근데 이제 저 바벨을 짊어매면 그게 이제 마음같이 안 돼. 그게 이제 마음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쪽에다가 발을 거는 게 좋으냐, 더 뭐 아래쪽에다 거는 게 좋으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꾸 중량 들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에요. 중량 들려는 목적. 바디빌딩은 중량을 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퇴부의 모양을 바꾸고 대퇴부의 그 각 뇌 근육의 어떤 세퍼 또는 데피니션, 선명도 증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바디빌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진행할 때도 지금의 요 느낌 그대로 바벨 갖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시범자 한번 다시 한번. 자, 이제 여기서 할 때 예전에는요 제가 이 손을 굉장히 좁게 잡았었어요. 이게 스쿼트를 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견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뭐 고관절도 부드러워야 되지만 이 견관절이 부드럽지 못하면 가슴 전만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부드럽지 못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 죽지.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숄더를 안 보이는구나. 숄더를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켜야 돼. 그래서 스쿼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잡았을 때 손이 이 위치에 있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들어가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만이 된다고. 그 다음에 탕 하고 일어난단 말이야. 자, 요게 들어가야 돼. 자, 시작. 하나, 둘, 탕, 팡.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이론 쪽에서 말하는 이 무릎이 자기 앉았을 때 이걸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이,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대로 자기 벌린 상태에서 자기 상체를 그대로 바닥으로 그냥 딥 담그는 거예요. 근데 담글 때 뭐만 주의하면 돼? 자기의 견관절의 위치. 그러니까 요거를 견관절을 움직이게끔 하려면 어깨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팔꿈치만 안쪽으로 약간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얼마든지 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게가 가볍잖아. 근데 무게가 올라가면 잡아놓고 제가 충분히 어떻게 이렇게 밀을 수 있지. 뭔 말인지 알죠? 밀어놓고 그대로 가슴 전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자기 상체를 그대로 밑으로 담그는 거야. 그대로. 그다음에 일어서고. 알겠죠?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스쿼트에서의 질문. 여기 혹시 스쿼트를 할 때 등이 굳게 되면요 발을 좀 좁게 잡아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스캐플라 쪽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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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캐플라를 완전히 모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밑으로 하강시키나 하강시켜서 고정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좀 좋죠. 오케이 또. 근데 이제 이 스쿼트는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중량의 스쿼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얘기고 보통 우리가 이제 바디빌딩에서 말하는 어떤 12회 또는 15회 뭐 20회 이런 반복에 있어서의 어떤 스쿼트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많은 그 유튜버들이 자신의 스쿼트 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데 대부분 1RM에 자꾸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RM을 뭐 140을 했네, 1RM을 160을 했네, 뭐 180을 했네. 뭐 그것도 뭐 이 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스쿼트는 보디빌딩의 주 운동법이다? 얘기할 수 없죠. 아니, 보디빌딩 운동에 있어서 스쿼트이 주 운동이야? 아니에요. 스쿼트를 대신할 수 있는 레그프레스도 있고 핵스쿼트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V머신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어깨에다 짐을 메고 또 이렇게 앉아 그게 더 잘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프리웨이트 스쿼트로만 인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운동 종목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쿼트 종목 하나에만 우리가 그 막 컨센트레이트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질문. 그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이 짧게? 바로 네, 이렇게 치는 경우. 아, 이만큼 했다 덜 일어나는 거? 네, 아예 안 했던 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다 일어나는 분들. 아, 그 차이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게 무게가 가벼울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쿼트 할 때 무게가 가벼울 때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부위의 어떤 그 손상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들고 여기서 섰을 때는 손상이라기보다는 수축이고 그 수축된 상태를 저항을 주면서 버틸 때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깊게 짧게 깊게 짧게 약간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 초심자들은 뭐 그거 꿈도 못 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고중량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려가는 게 더 깊어져요. 그다음에 완전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네,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쿼트 저도 피라미드 기법으로 해서 뭐 60kg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100kg, 140kg 뭐 180kg, 200kg, 220kg, 240kg, 250kg, 260kg까지 해봤어요. 그 증인이 어딨니? 여기. 봤지? 네. 그 영상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갖고 왔대요, 오늘. 그 제가 이제 뭐 화질은 안 좋은데 뭐 몬스터짐에 주면 알아서 뭐 화질 개선을 해주든 뭘 어떻게 해든 해서 올려주시겠지. 해서 그, 저도 고중량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240kg의 어떤 스쿼팅 하면서 이쪽 왼쪽 대퇴부 파열의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었어요. 그 여러분들 목발 집어봤어요? 목발. 아니, 병원에서 목발 짚잖아. 그 목발을 집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에 이렇게 이거 껴고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여기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막 감고 뭐 막 진짜 뭐 이렇게 압박붕대로 막 돌려서 여기 좀 푹신푹신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목발을 딱 끼웠더니 광배근에 그게 탁 걸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프긴 뭐가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문제는 10번 이렇게 가면 삼두가 펌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삼두가 너무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번 이렇게 가면 한 세트 쉬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이렇게 가고 한 세트 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서 있으니까 다른 교육생들이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얄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발을 짚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발 짚은 상태에서 기부스는 해놨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앉아서 하는 거. 2두도 덤벨로 그다음에 뭐 3두도 이렇게 좀 내려줘 봐. 앉아 갖고 로프 갖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벤치 프레스 이렇게 눕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리 운동 빼고 다 했어요. 턱걸이도 했어.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그게 원래 제가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12주 걸린다고 그랬었어요. 12주가 걸린다고 그랬었다고. 회복되는 데까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근육이 파열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운동을 통한 손상보다 훨씬 더 많이 찢어져진 게 파열이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파열된 어떤 근육 조직을 우리가 그냥 놔둘까?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단백질 합성을 통해가지고 그 조직을 고치겠죠? 예. 네. 근데 그 고치려는 과정을 조금 더 촉진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근육에다 미세 손상을 줘서 단백질 합성률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2주 만에 다 붙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이러고 가고 막 흔들었다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믿질 않는 거야. 처음에 제 다리를 봤을 때 다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다리가 아프세요? 이쪽이요. 다 끊어지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튀어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측관근이 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가 끊기면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뿔룩 튀어나온 거야. 양다리를 다 끊어 먹으셨나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진짜 저분을 내가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파열의 어떤 그런 경험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다른 그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그 근육 합성에 대한 어떤 그 유를 높이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재활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켰다.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240 스쿼트로 근육 파열, 외측관근 파열된 샘플을 한 30명 구해가지고 15명은 운동시키고 15명은 그냥 쉬게끔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 에? 그 240 스쿼트를 하는 사람도 드물고 240을 하다 외측관근을 찢어 먹을래도 그게 힘든 거죠. 일부러 찢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제 어떤 운동 경험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상당했던 그런 때가 바로 그 240 스쿼트에서 외측관근의 파열이었는데 그 파열의 어떤 순간에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근육에 대한 미세 손상을 진행시켜서 그 손상된 파열 조직에 대한 그 회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켰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운동을 하다가 아프다. 아픈 건 운동이 부족해서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 내가 아프다 그럼 뭐라고? 그럼 다음날 쉬어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을 해야죠. 알겠죠? 네. 네. 야, 스쿼트. 또 다른 질문. 그 스쿼트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유연성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대퇴부위 전면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데 약간 이게 의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잡고 스쿼트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 펌프업을 위해서는 스쿼트를 하고 그대로 이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더 펌프업이 잘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주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늘리면 더 좋은 줄 알고 더 내리고 상체를 뒤로 꺾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너무 강해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 강하다 의미가 뭐냐면 이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있으면 이게 골고루 균형이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개 근육 가운데 이 외측의 IT 밴드 쪽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대퇴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당겨버리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이 틀어지는 거죠. 근데 무릎이 틀어지면 다행인데 골반이 틀어져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스쿼트 같은 거 하고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 하고 다리가 와 너무 아파. 그러면 그냥 쉬지 말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발목을 걸고 그냥 요 정도. 이미 이건 다 풀 스트레칭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쪽을 했으면 이쪽도 해줘야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호흡을 뱉으면서 요 정도의 스트레칭만 해주면 돼요. 이거를 더 밑으로 내리고 막 하면 안 돼. 네. 이런 네. 스트레칭을 그 세트 사이에 좀 진행시켜주면 유연성이 좋아져요. 또 그리고 뭐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이쪽 부위에 해당된 어떤 스트레칭만 진행돼서라기보다는 또 지금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견관절에 대한 그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자, 그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가 폼눌러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 근막 저 스트레칭 있죠. 특히 여기다 이 겨드랑이 쪽에 껴서 소원근과 대원근을 이렇게 푸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시켜보면 처음에 다들 아프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것도 이쪽만 하면 안 되지. 이쪽도 해야 되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더 이 경관절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뭐? 치인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치인. 턱걸이. 턱걸이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프론 치인. 인정하잖아. 그죠? 거의 레전드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또 보여드리면서 또 시켜보면서 아, 치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턱걸이가 이거야. 이건 치인이야. 이건 풀업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쿼트. 피 내려갈 때 허리 이제 말리는 거. 그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깊이 내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예. 이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당연히 무너지죠.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스쿼트라고 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임에는 사실인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부상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부상을 감수하는 것보단 부상을 피하는 게 좋죠. 자, 스쿼트 바디빌더로서 꼭 역도식에 또는 역도식같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는 뭐 크로스핏에서 말하는 어떤 스쿼트 그 다음에 뭐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이러한 그 스쿼트 이것만이 근육을 만들어주나?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파워렉을 이용해가지고 렉을 한 이 정도에다 고정시켜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90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여기다 고중량을 끼고 내려가서 요만큼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멈춰야지 대신 꿍 그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거. 마치 데드리프트에 보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죠. 근데 루마니안이 있죠. 예? 네? 네. 그럼 두 가지 다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다르잖아. 스쿼트 마찬가지죠. 왜 스쿼트를 꼭 그 고전적인 그 스쿼트 방법만 고집할 이유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이너야. 그렇잖아요. 그럼 트레이너인데 꼭 고전적으로 교과서적인 스탠다드한 어떤 운동 종목만을 일반 분들한테 또는 자기 자신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약간 변칙적인 방법, 변형적인 방법 또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똑같은 운동을 한 같은 보디빌더 경쟁자와 경쟁을 해서 순위에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꼭 풀 스쿼트라고 하는 어떤 이거에만 우리가 그 집중할 게 아니라 약간 하프로 해도 무방하다. 만약에 자꾸 이렇게 허리가 말리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계속 보인다. 개선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하프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근데 오히려 하프로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중량은 좀 올려줘야 되겠죠. 예, 그런 뭐 테크닉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또 스탠스 자체를 되게 좁게 하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럼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이 된다. 뭐 와이드로 하면 안쪽이 된다. 아니 레그 프레스로 깊게 내리면 다 돼 여기. 다 돼. 그다음에 이 외측 간거는요. 아, 이 부위에 조금 더 좋은 어떠한 그 운동 방법은.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나 이거보다는 이쪽 IT 밴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폼롤러나 또는 그리드 롤러 있죠? 그걸 가지고 그건 스트레칭에 참조하세요. 네. 그러면 옆으로 제가 누워하고 여기다 그리드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있어요. IT 밴드가 뭐냐면 왜 IT? I는 일리움. 일리움의 I. 그다음에 T는 TB야. TBI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내려온 인대 리거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까면 얘를 뒤집어 당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위가 부드러우면 자연히 외측 관근의 선명도도 증가하고 우리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부위가 상당히 이것도 저한테는 장점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걸 만들려고 특별히 어떤 다른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 IT 밴드를 풀어주니까 되더라고 이게.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맨 앞에 있으니까. 옆으로 누워서 네. 넌 하지 마. 너무 잘해. 자, 이거 해볼 사람. 여태까지 이거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해보세요. 지금 IT 밴드 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해봐야 돼. 우선 자세만 잡으세요.
자, 스톱. 자, 이거는 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 다리를 펴야 돼요. 자, 이거 요걸 약간 들어서 요만큼 돼요. 스톱. 안 아파요? 아, 조금 아파요? 어, 그럼 뭐 부드러운 거네. 여기는 아프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 아픈데 문제는 이제 아픈 걸 풀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몸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 아프죠. 예, 네, 여긴 안 아프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래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죠? 만약에 아픈 지점에 가세요. 스탑. 그 아픈 지점에 멈추고 있어야 돼. 호흡도 뱉어야 돼요. 이때 보면 아프게 이러잖아요. 대부분 아프고 숨을 이렇게 참는데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호흡을 오히려 뱉으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쪽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쪽 한 원래 안 아플 것 같은데 이쪽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해보세요. 근데 그 표정에서 별로 안 아픈 표정이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다리를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이 다리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각도가 일로 오셔야지. 스탑, 스탑, 스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제일 아픈 지점. 어, 얼굴 표정 보면 여기인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네. 저,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파요, 분명히. 자, 자, 요건 이제 팁이니까, 이 IT 밴드. 이 IT 밴드 부분에 아, 관련된 어떤 그 좀 그 유연성 그걸 확보해주면 그 말씀하신 어떤 뭐 그런 뭐 스탠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스쿼팅에 더 도움이 돼요. 또 스쿼트 자세 자체는 저거 하나로만 하시고 계시나요? 뭐 저로성 저는 그렇죠. 저는 그런데 뭐 굳이 일부러 뭐 좁게 하고 넓게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뭐 그닥 그렇게 뭐 그다지. 근데 여러분들이 회원을 지도할 때는 그 회원의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골반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다리에 자극 주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이 보디빌딩적인 목적이 아닌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뭐 스탠스의 간격을 조정하는 어떤 이런 좀 그 뭐 약간의 테크닉? 이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 오늘 배우는 어떠한 그 IFBB 프로 자격 코스에서의 스쿼트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한 거. 스탠다드하면서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런 거 하나 한 가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